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TV 김혜리입니다. 네,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요, 관내 비산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단속하고 비산먼지를 불법 배출한 사업장 6곳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발생과 봄철 황사 유입 등으로 인해 시민생활에 불편과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에 인천시 특사경은요, 이 미세먼지 저감은 각 사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